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블루싱크 대표 김용재라고 하고요. 저희는 뭐 이제 블루싱크라는 이름을 들었으면 조금 예상을 할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뭐 수중 수상 로봇 쪽으로 조금 만들려고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팀입니다. 저희 팀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일단 뭐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나서 저희가 여기서 좀 저희들의 히스토리를 좀 정리해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모터지어 얕고 넓게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발표를 준비해봤는데 제가 이게 여기 목차를 보일 때 제가 오타를 내서 이게 얕고가 아니라 얇고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모터라는 그 영역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사실 그 모든 영역을 다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뭐딱 어떤 영역을 막 자세히 파고드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것들의 좀 넓고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뭐 다음과 같이 됩니다. 왜 저희는 모터를 제어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모터의 기본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 그리고 그 모터에 대해서 다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좀 흥미로운 주제 토픽을 몇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강의 신청하신 분들 그게 제 리스트를 보니까 좀 걱정은 되긴 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분은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모터 영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조금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걱정은 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조금 제가 좀 흥미 위주로 준비를 해보려고 최대한 뭔가 뭐 이론적인 게 많이 최대한 조금 덜 들어가고 이해할 수 있게 준비해봤으니까 좀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모터를 제어해야 하는가? 왜 블루싱크는 만들란 로봇은 안 만들고 모터를 돌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히스토리를 앞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들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데 맨날 그래요. 너뭐 창업했다면서 그래서 뭐 만드니? 이제 모터 열심히 돌리고 있어 하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모터를 왜 돌려? 모터는 그냥 도는 거 아니야? 모터 그냥 도는 거 아니니? 그래서 그뭐 너네가 뭐 새로운 기술이야? 왜 그냥 사서 쓰지 왜 만들어? 사실은 이게 좀 사용자와 이 개발자 사이의 그 간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그거를 가족들에게서 제일 많이 느끼는데 아무튼 왜 우리가 지금 모터를 이렇게 열심히 돌리고 있는가?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부터 로봇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그 학교 그 졸업하기 전에 만들었던 이 수중 드론인데 이제 뭐 물속에 동작하고 막 제가 여기 보면 밑에 주소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만들었던 자료 다 올려놨습니다. 막 이렇게 올려놨어요. 아무튼 이렇게 로봇을 과거에는 열심히 만들었어요. 로봇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만들고 막 조립하고 막 물에 넣고 막 통신하고 막 코드 짜고 했는데 로봇을 열심히 만들고 작동도 했는데 뭔가 만들고 나니까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스타트업을 하자 하고서 뭐 이걸 들고서 제가 이제 여러 심사 뭐 이렇게 맨날 뭐 심사 다니잖아요. 어떤 뭐 창업 프로그램 이런 거 하려고 막 이렇게 막 심사 다니고 하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만들었다 이거야. 너 근데 중국이 이거 더 싸고 잘 만드는데 이게 너네가 뭐좀더 특출난 게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좀 되게 그 어린 나이에 반감이 들었죠.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이 청년한테 이렇게 안될 말만 하나. 너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좀 이렇게 그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런 수중 드론이 중국에서는 진짜 제가 계속 트래킹 하고 있는데 몇 달에 한 개씩 나와요. 진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 심천에서 뚝딱뚝딱 하고 만들어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럼
이 한국에서는 제조업이라는 게 할 수가 없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오래 하면서 낸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그 로봇 스타트업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로봇 스타트업이 아니라 우리는 조립 스타트업이었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었어요.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로봇도 사실 막 그래요. 뭐 이렇게 제어기 사고 프레임 사고 뭐 드론 만들 때 그래요. 드론 모터 사고 모터 제어기 사고 중앙 제어기 사고 프레임에 올리고 오픈소스 가져다가 쓰고 우리가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든 거냐 싶은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조립을 잘한 거 아닌가. 물론 조립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나는 조립 스타트업이 되고 싶지 않다. 조립을 잘하는 스타트업은 예를 들어 뭐 중국이나 이런 데를 이길 방법이 없다. 조립은 중국이 제일 잘하니까. 그리고 퀄리티도 너무 좋고 가격도 싸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냐면은, 그 여러분들 이제 뭐야 이 캐릭터 아시나요? 예, 네. 그 타노스라고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그 나오는 악당인데, 저는 악당이라고 생각은 잘 안 하고 악당인데, 이 친구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우주의 어떤 이 장갑에 이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우주의 근원들을 모아서 뭔가 우주를 이게 약간 이제 뭔가 자신의 생각을 이제 실현시키려는 이제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타노스가 평생을 거쳐서 이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도 이 로봇에 들어가는 주요한 기술들을 로봇계의 인피니티 스톤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이거를 우리가 다 가지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심 기술들을 내재화하자 해서 제가 우리가 앞으로 만들 로봇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몇 가지 추려내고 몇 가지 제가 딱 분류를 하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 내재화를 해보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살날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딱 모터 제어였어요. 네. 저희가 일단은 모터 제어를 제일 처음으로 딱 내재화하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한 게 로봇에 모터가 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모터가 안 들어간 로봇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모터 드라이버를 개발했는지는 저기 전시장 가면은 처음부터 다 저희가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모터 제어기 말고도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조금 더 다른 인피니티 스톤을 좀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또 전시장 가면은 저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좀 예상 뭐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요건 근데 그건 너무 초기여가지고 아직 좀 너무 아직은 그렇게 높은 단계가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터 제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저희의 이제 그 약간 히스토리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모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모터 제어가 어떤 거다라고 이제 듣고 싶어서 오셨을 텐데. 제가 이걸 다 설명하진 않는데 이제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모터라고 했을 때 모터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막 분류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분류도 사실은 또 더 잘게 쪼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 모터 분류마다 특성이라든지 제어 방식이 다 달라요. 이슈도 다 다르고 해야 될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보니까 누구는 저 DC 모터 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누구는 이게 맞는 것 같고 했는데, 일단은 요새 로봇 쪽에서 가장 스탠다드하게 많이 쓰이는 모터를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터 분류 중에 막 이렇게 나가서 제일 밑에 제가 빨간 박스에 한 뭐 SPM, SM이라는 모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BLDC 모터라고 했을 때 불리는 녀석에 가장 가깝습니다. 예, 뭐 그냥 제가 이제 요걸 다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모터 분류가 이렇게 많고 우리는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개에만 좀 집중을 해볼 거다라는 걸 조금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BLDC 모터를 부르는 것도 제가 SPM, SM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네. SPM, SM에 가깝다라고 했죠. 가깝다. 네.
완전한 SPMSM은 아니고 요거로 그냥 근사를 할 수 있다. 근사를 해도 작동은 되더라. 요새 모터가 뭐 이런 드론 쪽 모터가 너무 잘 나와서 이걸로 근사해도 잘 돌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BLDC 모터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터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기계 요소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스테이터라고 하는 고정자, 하나는 그 나머지 하나는 로터라고 하는 회전자인데, 고정자는 말 그대로 돌지 않습니다. 돌지 않는 녀석이고 회전자가 도는 녀석이겠죠. 근데 이제 고정자에는 이제 이렇게 뭐 철심이 잘 감겨 있어서 전류가 흐르거나 하면은 전류가 자기장을 유도하고 그 자기장이 이 로터에 있는 이 자석, 연구자석과 이제 연구자석이 아닌 모터도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연구자석인 자기장에 힘을 줘서 돌리는 거예요. 예, 스테이터에 전류를 주고 그게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이 로터를 돌리고. 그래서 마치 제가 모터를 제어하고 있으면은 딱 이런 느낌이에요. 딱 이런 느낌. 그 말 타고 가는데 이 말이 모터고 제가 이 앞에 당근을 이렇게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느낌, 따라가는 느낌,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잘 안 되네 이거. 네, 고정자의 전압을 적절히 인가를 하여 자기장을 형성한다 했잖아요. 모터 제어는 저 적절이라는 한 단어를 이제 파고드는 게 사실 제어예요. 그럼 어떻게? 전압을 적절히 인가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네. 일단은 다음과 같이 한번 모터가 있고 지금 BLDC니까 선이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림처럼 제가 스위치를 6개를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 빨간 걸 여기서부터 ABC상이라고 할게요. 네, A상에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파워를 넣고 싶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를 열고 여기를 닫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이제 전원이에요. 전원. 전원선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여기로 파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끄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를 열고 여기를 닫으면은 이렇게 연결되니까 뭐 파워가 안 들어가고 빠지겠죠?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스위치 6개를 한 다음에 스위치 6개를 빠르게 열고 닫고 열고 닫고를 잘 하면은 각 상에 제가 원하는 만큼의 파워를 넣을 수가 있겠죠. 맞죠? 네. 모터 제어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아두이노 같은 거 쓰신 분들 보면은 아두이노의 조금 뭐 PWM 개념이랑 비슷합니다. 아두이노의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 뭐 써보시면은 이제 그 사실 아두이노는 아날로그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 0볼트 아니면 5볼트밖에 없어요. 얘는 그래서 얘는 사실 1볼트, 2볼트 그 사이 전압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마치 만들어내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온오프 시간을 만약에 요 가운데처럼 만약에 한 1ms 동안에 0.5ms는 온을 하고 0.5ms는 오프를 해요. 빠르게 막 열어가.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한 2.5볼트 정도 나가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PWM인데 이런 개념이 약간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얘가 12볼트가 들어가고 있고 내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에 6볼트 정도를 넣어야 돼 라고 하면은 얘를 번갈아 가면서 스위칭을 하는데 전체 시간 중에 얘가 50, 얘가 50 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위와 아래를 교차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은 또 궁금해지는 게 뭐냐? 궁금해지는 게 스위치 지금 여기 스위치라고 했잖아요. 스위치를 뭘 써야 할까? 진짜 우리가 그 물리적인 스위치 6개를 달고 막 손가락 6개로 막 이렇게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면 되는 건가? 보통 이 스위치를 얼마나 빠르게 하냐면 모터 제어 할 때 한 10kHz라고 하거든요. 그럼 10에 4승
1초에 10의 4승번을 이 6개의 스위치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손가락 6개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물리적인 스위치가 아니라 전기적인 스위치로 가야겠죠. 전기적으로 저렇게 스위치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뭔가 소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스위칭 소자라고 부릅니다. 스위칭 소자. 스위칭 소자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특성이 다 다르고. 그래서 사실 이 스위칭 소자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게 우리의 그 얕고 넓은 모터 제어 강의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스위칭 소자라는 게 저런 전기적인 스위치고 그리고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MOSFET이라고 하는 전기적인 소자가 있습니다. MOSFET은 이제 다리가 세 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뭐 드레인, 뭐 소스, 게이트 있는데 단순하게 말해서 게이트에 전압을 적절히 잘 인가를 하면은 이 두 개가 이렇게 도통이 되고 이거를 끊으면은 이게 단락이 돼요. 그러니까 스위치랑 똑같죠. 그래서 이 전기적인 스위치로 쓰는 것들 중 스위치 소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MOSFET이라는 소자다. 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터 제어기를 저는 모터 제어기를 사보면 다 까보거든요. 저는 일단 사면 다 까요. 써보고 까야 되는데 일단 까고 시작해요. 일단 까서 회로 다 보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BLDC 모터 제어기 아무거나 갖고 와봤어요. 자, 보면은 지금 이게 화면이 좀 뿌여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에 따르면 스위칭 소자가 몇 개죠? 6개죠? 6개예요. 뭔가 얘부터 볼까요? 그 제가 나눠준 파일에 보시면 더 잘 보이니까 같이 뭔가 검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있죠? 얘도 얘는 완전 다른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죠? 얘도 볼까요? 얘도 모양이 다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터 제어기를 딱 분해를 해보시면은 뭔가 저런 까만 게 여섯 개 있거나 혹은 6의 배수로 있어요. 네, 여섯 개 있거나 12개, 24개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이유가 대부분의 모터 제어기, 삼성 모터 제어기는 요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 까만 건 뭐예요? 다 MOSFET이죠? 네, MOSFET이라는 소재. MOSFET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이제 저런 거 말고 이 스위칭 소자 중에 무슨 막 뭐 지하철 정도 이제 막 지하철 정도 움직이는 애들은 MOSFET이 이제 그 전류랑 감당 못하기 때문에 뭐 IGBT 막 이런 걸로 쓰는데 아무튼 그 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그 스위칭 소자가 달라지고 가장 넓은 레인지로 쓰는 게 저 MOSFET이다. 근데 이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딱 모터 제어기 깠는데 저게 네 개 있는 것도 있고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한 개 있는 것도 있어. 거짓말 친 거 아닌가? 라고 하면은 그건 아마 DC 모터 제어기일 거예요. 네, DC는 선이 세 개가 아니라 두 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없어서 이렇게 네 개만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단순한 기능 하는 애들은 요거 하나만 있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DC 같은 경우는 저게 더 개수가 작을 거예요. 근데 BLDC의 경우에는 반드시 6의 배수로 있을 것이다. 6의 배수로 있지 않은 것들은 저도 몰라요. 무슨 제어 방식을 쓰는지. 아무튼 거의 대부분 다 6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모터 제어기들 보면은 뭔가 보이겠죠. 이제 뭔가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애구나. 그래서 이제 모터는 어떻게 생겼고 너무 빨리 갔지만 그리고 모터 제어기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토픽 모터 제어에서 가장 로봇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거죠. 드론. 드론 쪽에서는 모터 제어가 정확히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는데 이번에 제가 좀 시간을 드릴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 가장 단순한 BLDC 모터를 도식화해 놓은 건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BLDC 모터는 선이 세 개 나오는데 여기 하나 있고 이제 얘가 A 쪽이 이렇게 감겨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감기고 A 바로 떼어서 이게 이렇게 이게 또 뭐 C 바 이제 B 바 막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자, A 상 여기에 전압을 걸었어요. 막 배터리 12V를 딱 걸고 B 상 여기는 이제 0V를 딱 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류가 어떻게 따라서 흘러가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그림을 한번 뭐 머릿속으로 하든지 종이 한번 잘 그려보세요. 네. 자, 답을 보자면은 자 그러면은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흐르겠어요? 당연히 여기가 전압이 높으니까 이렇게 흘러가지고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와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여기로 가겠죠? B 바로 여기로 가서 이렇게 와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빠지겠죠? 네, 다시 잘 보세요. 네. A 쪽에서 들어가서 A 바로 가서 A 바에서 이제 B 바로 가서 B 바에서 B로 가서 나가겠죠. 쭉 따라가다 보면 그럼 이제 우리 예전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 오른손 법칙을 따라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여기는 보면은 자 전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보통 자기장 나가는 방향을 N극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석으로 치면은 N극이 되는 거예요. N극이 되고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되니까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S극이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는 또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감기니까 N극, 여기는 S극. 이렇게 자석이 전자석이 만들어지겠죠? 네, 잘 머릿속에 잘 그림 잘 손을 이렇게 잘 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간상에 한번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해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맞죠? 이 두 개가 합성이 되면 맞죠? 여기까지 잘 이해 안 되신 분인데. 일단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의 전압을 인가하고 B의 전압을 인가하지 않으면은 자기장이 저렇게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딱 한 종류에 대해서만 했는데 조합이 더 있겠죠. 지금 보면은 지금 A에서 B로 가는 건데 B로 넣어서 A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C로 갈 수도 있고 C에서 A로 갈 수도 있고 B에서 C로 갈 수도 있고 C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가능한 조합을 다 그려봐서 공간상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을 다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섯 가지가 표현이 돼요. 자기장의 방향이. 그래서 이런 자기장을 형성해서 모터를 제어하는 방식을 6스텝 컨트롤을 부릅니다. 딱 여섯 가지. 뭐 자기장 여섯 가지를 가지고 딱딱딱딱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딱딱딱딱딱딱딱 계속 돌리면은 저희가 이걸 타이밍만 잘 맞추면은 모터가 따라 돌겠죠. 이거 맞춰서 여섯 개를 이제 시간과 이 모터의 위치에 따라서 적절히 돌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6스텝의 이제 그건데 근데 여섯 개를 이렇게 막 주면은 또 모터가 안 돌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만약에 자석이 이 상태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걸리면은 네. 얘는 이쪽으로 밀어내고 이렇게 밀어내니까 이쪽으로 힘이 돌겠죠? 네. 힘이 돌아요. 근데 이쪽으로 힘을 받는데 나는 사실은 이제 나 일로 돌리고 싶어. 그러니까 이 자기장의 방향을 무조건 이렇게 돌린다고 로터가 그렇게 도는 게 아니라 로터가 있는 위치를 봐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돌리는 방향, 내가 돌리고 싶은 방향 쪽으로 이 자기장 여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막 그냥 막 돌리는데 이 모터 위치 생각 안 하고 막 돌리면은 얘가 못 따라올 수가 있어요. 네. 나 이렇게 막 돌리고 있는데 나 아직 안 돌아갔는데 얘는 벌써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네. 나 아직 안 따라갔는데 아직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벌써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벌써 한 바퀴 돌아오니까 이렇게 가죠. 막 진동하든가 막 그 탈조라고 부르죠. 탈조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가지를 그냥 막 돌리는 게 아니라 로터의 위치를 알아낸 다음에 로터의 위치에 따라서 여섯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인가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모터
로터의 위치를 알려면은 당연히 센서를 달면 되죠. 센서를 달면 돼요. 센서를 달면은 그냥 해결이 됩니다. 얘는 센서를 달아서 뭐 엔코더, 뭐 콜센서 이런 걸 달아가지고 로터의 위치를 알아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근데 막 또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아 우리는 센서를 달 수가 없어. 왜냐면은 난 드론, 난 비행,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데, 드론을 만들고 있는데 드론은 너무나 막 비도 막 맞아, 막 빗 속에서도 막 돼야 되고 막 뭐 습도 막 이런 거 막 그러다 보니까 난 센서를 넣을 공간도 없고, 센서도 그 공간에서 저 같은 경우는 모터를 난 물 속에 넣어야 되는데 모터를 물 속에 넣어서 모터를 돌려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 센서를 넣을 수가 없다. 물론 열심히 하면 넣을 수는 있지만 센서를 달 수 없어. 그럼 센서가 없을 때 어떻게 제어하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제 이런 영역을 이제 모터 제어에서 센서리스 제어라고 부릅니다. 센서리스. 센서 없이 모터를 제어하는 방식. 좀 어려운데 픽스 스텝은 센서리스, 이런 센서 없이 모터 위치 안에서 때리는 게 비교적 간단해요. 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까 저희가 여섯 가지를 할 때 봐봐요. A에서 B로, 뭐 B에서 A로 세 개 중에 딱 두 개만 선택을 했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항상 다 열어둬요. 그러니까 플로팅이라고 하죠. 그냥 아예 윗상 스위칭이 다 열려 있어가지고 마치 한 선은 단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네, 단선이 되어 있는. 그래서 식스 스텝은 구조상 모든 경우에서 이제 세 상 중에 한 상은 무조건 플로팅입니다. 그러겠죠? 네, 구조상. 그런데 플로팅이면은 이제 만약에 지금은 이제 저 노란 선하고 파란 선의 전압이 인가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빨간 선에는, 그럼 빨간 선의 전압을 내가 찍어보면 빨간 선에는 뭐가 보일까요? 이런 빨간 선에는 뭐가 보이냐면 이제 모터는 자체적으로 그거예요. 발전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 상에서는 이 모터가 생성한 역기 전력이라고 하죠. 지가 만들어낸 전압이 보입니다. 지가 만들어낸. 놓아져 있을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좀 파형이 특이하죠. 여기는 막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분은 지금 제어기가 모터를 인가하고 있는 쪽이고 나머지 이렇게 선형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플로팅 돼 있어서 그냥 모터가 만들어낸 순수한 전압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어떻게 알아내냐? 이렇게 요 제로 크로싱이라 해가지고 모터 역기 전력을 쭉 보다가 이 원점을 넘어가는, 정확히 말하면 원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모터의 중성점 기준으로의 전압이 0V가 되는이라고 설명해. 아무튼간에 이 어떤 부분을 넘어가는 지점을 딱 보면은 이 점이 언제냐면은 그 로터가 그 상 한 극을 딱 넘어갈 때 저렇게 딱 넘어가요. 그럼 저 제로 크로싱을 딱 알아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터의 위치를 대충 알 수 있겠죠. 이때 넘었다 그러면 아 이때 모터가 지금 뭐 C상을 넘어갔구나. 그렇죠? 그럼 이때는 모터의 위치를 이럴 때 딱 잡으면은 모터의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스 스텝은 이런 식으로 저런 방법을 통해서 모터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알아내고 센서 없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섯 개의 자기장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딱 때리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감속하고 싶다고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딱 때리고 가속하고 싶다고 하면은 가속되는 방향으로 때리고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방식을 이제 식스 스텝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근데 이게 중요한 아이디어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구현하려면 물론 또 뭐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스 스텝은 장점과 단점이 딱 각각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하드웨어 적용이 쉬워요. 저거 딱 보면은 아 내가 코드를 어떻게 구현할까 생각해 보면은 함수 여섯 개 만들어요. 그냥 그 함수 여섯 개마다 저 스위치 정보 다 넣은 다음에 함수 여섯 개만
콜만 이렇게 잘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적용이 되게 아두이노 정도에서도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성능이 낮은 MCU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싼 칩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방법이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센서리스 제어가 생각보다 쉽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자, 고속 제어가 용이하다. 저게 좀 중요한 건데 단점이랑 같이 볼게요. 단점은 뭐냐? 당연히 여섯 개 말고는 다른 방향으로는 자기장을 못 만들어 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그 여섯 개의 방향 말고 나 그 사이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자기장을 주고 싶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터가 부드럽게 못 돌겠죠. 딱딱딱딱딱 돌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 저속 제어가 어렵다라는 건데 저속 제어는 왜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모터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저속 제어입니다. 천천히 돌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저희 그 저기 전시된 거 보면은 모터가 빠르게 돌다가 갑자기 팍 느리게 도는 걸 제가 지금 여기 돌리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저희 제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저속 제어입니다. 저속 제어가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냐면은 아까 봤듯이 센서리스에서는 물론 엔코더가 있으면 됩니다. 엔코더가 있으면 저속도 할 수 있는데 센서리스를 할 때는 저 제로 크로싱이라는 게 많이 들어와야 모터의 위치를 더 자주 업데이트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모터가 느려요. 로터가 느리면은 저 제로 크로싱이 발생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 제로 크로싱이 많이 저 정보 자체가 애초에 모터의 위치 정보인데 저속일 때는 위치 정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속일 때는 제어를 못 하는 거예요.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 늦게 들어오니까. 반대로 말해서 고속으로 가게 되면은 저 제로 크로싱이 너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속에서는 오히려 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식스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점하고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보면 드론에서는 이 방법이 맞아요. 드론에서는 자 생각해보면 드론은 일단은 드론이 일반적으로 한 만 RPM 정도로 돌리거든요. 만 RPM을 해서 이제 각각의 네 개의 그 RPM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고속이에요. 저속을 돌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속 제어를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당연히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모터마다 막 엔코더나 센서를 달까 당연히 용이하지가 않겠죠. 비싸지는 것도 있지만 워낙에 이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하시한 환경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센서리스 제어가 쉽고 어차피 고속 제어만 하기 때문에 식스 스텝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스 스텝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론 제어에 적합하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알았으면은 제가 몇 가지. 자 이거는 그 이제 DJI 그 이제 드론 제조는 이제 중국의 DJI가 거의 이제 세상을 지배했죠. 이제 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이제 드론을 만드는 DJI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DJI가에서 요새 가장 최신작인 매빅 구글의 참 지금 좋은 세상인 게 저는 뭐 매빅 티어다운이라 구글에 치면은 남들이 다 이미 까놨어요. 까놔서 제가 안 사도 내부 구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빅 티어다운이라 치면은 누가 또 매빅을 딱 까놨어요. 까놨는데 딱 까졌을 때 여기 앞에 기판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뭔가 보이나요? 뭐 저게 뭔지 좀 뭐가 뭔지 이제 보이네. 우리가 앞에 봤던 제가 설명했던 걸 잘 들으면은 이제 컴포넌트가 이제 우리가 그냥 보드 보드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각각 컴포넌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잘 보여요? 잘 보이나요? 예, 네, 잘 보. 아 이게 확대해서 잘 보시면은 아 이게 너무 작네. 잠시만 제가 확대해 볼게요. 제가 확대를 해봤는데 화질이 좀 구리지만
뭐 여기 뭔가 네모난 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네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네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네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네요. 이게 뭐죠? 여섯 개. 뭔가 여섯 개씩 이렇게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네 그룹 이렇게 돼 있죠? 뭔가 여섯 개씩 있는 게좀 수상한데 또? 또그네 세트씩 있어요. 드론의 모터는 4개인데 딱 뭐예요? 딱 모터 지역이에요. 이 모터 지역의 보드입니다. 근데 대충 예상하기로는 요게 이제 모터 제어하는 그 코어가 들어있는 칩인 것 같고 이게 2개인 걸로 봐서는 이거 하나당 이제 2개씩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알면 보이죠. 대충 예상이 돼요. 저는 이제 항상 이런 거다 뜯은 거를 다 찾아보고서 이제 확대해가지고 이제 칩 번호 보고 막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요거 칩을 보니까 칩 자체에 DJI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가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지네가 칩을 만들었구나. 아마 지네 자체 커스텀 칩인 것 같아요. 네, 모터 제어 하는 코어를 넣어가지고 이제 애초에 그냥 더 소형으로 더 경제적이게 만들 수 있도록 애초에 그렇게 커스텀 칩을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알면은 이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이제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혹시 드론 조종 해보신 분? 드론 조종을 해보시면은 드론이 바닥에 띄워놓고 바로 이렇게 손을 딱 올리면은 바로 이렇게 모터가 확 돌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 전에 아밍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아밍. 아밍 아시나요? 모터 제가 해보신. 이렇게 이렇게 커맨드 이렇게 주면은 모터가 약간 시동을 걸.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속도 이상, 그러니까 뜨진 않는데 모터 4개가 어느 속도로 일단 돌아요. 돌고 그 상태에서 제어를 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걸 아밍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모터가 이렇게 시동이 걸린 거. 아밍이 왜 필요할까요? 아밍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식스 스텝 센서리스 제어의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은 저속 제어가 어렵다는 거였어요. 저속 제어를 벗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제어 실패를 많이 할수 있는 구간을 먼저 벗어나는 거예요. 아밍을 하면은 일단 도니까 일단 제로 크로싱이 많이 발생한 속도까지 올려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어 실패가 없는 영역으로 일단 올리고 나서 시작을 하자 이거예요. 정지에서 또팍 올리면은 기동 실패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드론은 아밍이라는 상태를 넣고 사용자한테 그걸 전가를 시킨 거예요. 지들이 이제 그거를 넘기 어려우니까 사용자한테 야 이거 돌리고 시작해라. 똑똑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드론은 아밍이라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모터를 어느 속도 이상으로 미리 돌려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게 제가 선정한 토픽 중에 하나인 6스텝 제어에 대해서 이제 드론의 관점에서 조금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제 40분인데 저희가 한 10분 43분이니까 제가 이제 55분에 이제 그 나머지 강의를 이제 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네? 질문이 없으면 55분에 네. 잠시만요. 아, 이거 말한 거죠. 이게 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왜 BLDC고 왜 BLAC고 사실은 SPM, SM인데 이게 한 모터에 대해서 사실 저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분류를 하는 기준도 다 다르고 똑같은 모터로 뭐 그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분석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통일이 안된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저도 막아 그래 뭐다 이유가 있겠지 했는데 이쪽이 통일이 안돼 있어요. 용어 통일이. 제가 내린 결론은 용어 통일이 안돼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많이 그게 궁금해서 서치해 봤는데 저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또 뒤에 질문. 네, 잘안 들렸어. 아, 혹시 메일 주소가 이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메일 주소 이것인가요? 아니에요? 아, 제가 이거 시작 전에 다 보냈는데 한 분이 예, 메일이 뭐안 맞다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오셔서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은 제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그러면은 쉬었다가 55분에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후반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좀 걱정이에요. 여기는 좀 갑자기 좀 너무 지금 수준이 너무 내용이 어려워지는 감이 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은 되는데. 자, 이제 두 번째 토픽입니다. 이제 자, 로보팔을 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로팔처럼 정밀한 제어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 전에 6스텝 제어라는 걸 봤어요. 각각 장점, 단점이 있고 그 장점, 단점 때문에 이제 써야 그러니까 이게 그게 적합한 모터즈 영역이 있고 적합하지 않은 제어가 있겠죠. 근데 아까 본 6스텝은 이제 뭐냐 로팔 제어하는 데는 적합할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 아까 봤듯이 6스텝은 자기장을 6개밖에 표현을 못해요. 6개밖에 표현 못하니까 만약에 내가 저 6개의 방향이 아닌 그 이외의 방향에 힘을 주고 싶다 자기장 힘을 주고 싶다고 하면 안 되겠죠? 막 저렇게 6개의 자기장 이외의 자기장을 표현할 수 없을까? 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어 방식이 나와요. 지금 6개 말고 저런 애매한 데에 내가 자기장을 형성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아이디어 뭐냐면은 자, 아까 3상의 그 전압을 제가 적절히 잘 합성을 하면은 그 합성된 합이 내가 원하는 어떤 자기장의 벡터를 만들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방식, 그러니까 3상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다 조합해서 전압을 잘 조절해가지고 합성을 하면은 저 공간상의 모든 방향에 내가 원하는 크기의 자기장을 형성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게 FOC라고 부릅니다. FOC, Field Oriented Control. 이름이 약간 필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는 이거 하나 딱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12V예요. 12V 전원이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한 상에 12V를 빡 걸면은 그냥 완전히 이 길이가 100%인 벡터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근데 얘를 또 그걸 또 스위칭을 또 많이 해요. 많이 해서 뭐한 켜는 시간 50%, 꺼진 시간 50% 하면은 마치 한요 정도 되는 전압이 인가되는 효과가 나겠죠. 뭐 이제 다른 상에서는 막 1%만 켜고 99%는 꺼요. 그럼 이렇게 작은 벡터도 만들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뭐한 70% 켜고 30% 꺼요. 그럼 이제 이런 그럼 걔네가 조합돼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어디론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3상의 전압을 적절히 조합하면은 모든 방향의 자기장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압을 인가해서 제어를 하는 방식을 이제 FOC라고 불러요. FOC가 되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그 부드럽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한데 이게 실제 임플리멘테이션 하려면 되게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복잡하죠, 뭐가. 복잡한데
이거를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예, 저희도 이것만 거의 2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FOC는 그 방법 자체는 아까 키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가 한다 이건데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에서는 좀 이론적인 컴포넌트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RC 뭐 드론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일반적으로 안 써요. 네, 당연히 안 쓰겠죠.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뭐 산업용에서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뭐 산업용 로봇 8 아무튼 뭐 좀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쪽에서는 이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새로운 게 이 구조상 새로운 게 하나 더 등장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 그렇다 쳐. 뭐 FOC가 그렇게 합성하는 방식이고 뭔가 이렇게 뭐 그걸 어떻게든 구해다 쳐. 그러면은 이것도 약간 6스텝처럼 뭐 센서 제어를 할 수 있겠지? 더 좋은 방식이니까 라고 하는데 6스텝 방식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면은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전에 6스텝은 구조상 세 개의 상 중에 한 상은 항상 플로팅이었죠. 한 상은 항상 다 열려 있어서 거기서 전압의 역기전력을 그러니까 전압으로부터 아니, 모터로부터 피드백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모터의 상태를. 근데 FO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세 개의 상을 다 조합을 해야지 그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세 개의 상이 다 플로팅인 경우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6스텝처럼 모터의 역기전력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터로부터 피드백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이 방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좋은 방식인데 왜 더 안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터의 전압 대신에 이제 전류를 측정하는 회로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근데 모터의 입장에서는 전압보다 중요한 게 사실 전류예요. 사실 전류가 모터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모터를 돌리는 주체는 전류입니다. 전류.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이제 고정자의 자기장의 세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전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전류가 더 중요한데 이제 아까 전에서는 이제 뭐 그러니까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압을 제어하는 거예요. 전류가 더 중요하다. 그럼 이제 전류 센싱 해야 되는데 전압 센싱은 쉽죠. 전압을 되는 거는 아두이노 써보면 그냥 핀 꽂고 아날로그 리드 하면은 읽히잖아요 그냥. 근데 전류를 센싱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요? 전류를 어떻게 센싱하지? 전류는 이제 센싱하기 위해서 보통의 대부분은 다 전압을 센싱하는 거기 때문에 전류를 전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좀 새로운 소자가 나옵니다. 자, 션트 저항이라는 게 나와요. 션트 저항. 자, 우리 이제 물리 시간에 옴의 법칙 알죠? 옴의 법칙. 자, V는 IR, V는 IR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항이 R 값인 저항이 있고 여기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으면은 이 사이 양단 전압은 I 곱하기 R이죠. 이거는 예,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죠. 중학교 때 배우나 아무튼 배우죠. 그럼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저항값을 알고 있는 저항을 달아요. 달고 전압을 쉽게 재니까 이 양단의 전압을 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전류는 이 전압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값을 나누면은 전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션트 저항이라는 좀 특수한 저항이 있어요. 얘는 전류 측정에 이제 특화된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특성상 뭐냐면은 저 저항값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항값이 뭐 온도에 따라서 많이 변한다거나 온도 습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주위 상태에 따라서 많이 변한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전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저항값이 오차가 막 10% 막 5% 이렇게 나면은 측정되는 전류 자체도 그 오차를 다 따르기 때문에 일반 저항으로 하게 되면 조금 부적합하죠. 그래서 션트 저항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온도, 습도에 따라서도 저항값이 많이 바뀌지 않고 예, 비교적 많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저항값도 비교적 정확한 이제 그렇게 특수한 저항. 그래서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막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물론 더 특이한 뭐 이렇게 따르게 생겼지만 그래서 이러한
전류 센싱은 저런 션트 저항을 통해서 합니다. 사실 전류를 측정하는 방식이 더 많이 있어요. 있는데 션트 저항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에요. 쌉니다. 중요해요. 싸요. 싸서 제가 요새 보기에는 대부분 다 션트 모터 저항 쪽은 다 션트 저항 씁니다. 웬만하면 싸니까. 근데 션트 저항을 막 쓸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만약에 제가 이제 전류를 재고 싶어서 1옴짜리 샀어요. 1옴. 1옴이면은 되게 작게 느껴지죠. 1옴이면은 야 맨날 막 킬로옴도 1옴이면 엄청 저항값이 없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모터에 10암페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이제 P는 I 제곱 R이에요. 이거 또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나오는데 I 제곱 R. 그럼 예를 들어서 10암페어가 흐르고 있고 자 저항값이 1옴이야. 그러면은 그 전류 측정하기 위해서 다른 그 션트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100와트예요. 100와트가 절대 작은 전력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션트 저항은 저항값이 작아야 됩니다. 네, 작아야 돼요. 왜냐면 그것도 저항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에너지 소모가 나죠. 그래서 보통 션트 저항은 0.1옴도 작아요. 지금 저희 모터 제어기에 들어가 있는 션트 저항이 2밀리옴 쓰고 있어요. 2밀리옴. 2밀리옴 0.0002옴. 이고 제가 또 아는 전력하는 친구 중에서 공장에서는 마이크로옴을 쓰더라고. 마이크로옴. 야, 마이크로옴이 정확하냐 했더니 정확하대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션트 저항 그래서 저항값이 엄청 작아야 됩니다. 0.1옴도 커요. 예. 네. 자, 저항값이 작아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항값이 작으면 또 문제 하나 더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0.01옴의 션트 저항을 했다. 그리고 전류에 0.1옴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에, 모터에. 그럼 이 양단 사이의 전압이 얼마죠? V는 IR이니까 0.001V가 걸립니다. 이건 또 너무 작아요. 네. 0.001V가 걸리니까 이거를 바로 MCU나 DSP에 연결해서 전압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네. 측정하기 너무 작기 때문에 결국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이제 션트 구조상 저항값이 낮아야 되고 낮게 되면은 양단 전압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 증폭기를 달아요. 뭐 예를 들어 10배짜리, 20배짜리, 값을 때 40배짜리 이렇게 한 다음에 증폭을 하고 증폭한 거를 이제 ADC나 이런 걸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션트 저항이 그러니까 FOC는 특성상 모터의 전압을 다이렉트로 잴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전류를 잽니다. 전류를 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게 션트 저항을 쓰는 거고 션트 저항을 쓰게 되면은 션트 저항 값이 작아야 되니까 값이 작아져야 되고 값이 작아지면은 측정되는 전압이 너무 작으니까 증폭기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뭔가 FOC를 쓰는 것 같아 보이는 산업용 그 모터 제어기 하나 갖고 와봤는데 일단은 봅시다. 딱 봐도 이제 보이죠 이제 뭔가 여섯 개가 보이죠. 딱 봐도 여섯 개 있어요 여기에. 이거 모스펫이겠죠? 그리고 뭔가 하단에 하얀 게 이게 세 개 박혀 있어요. 이게 션트 저항입니다. 좀 특이하죠?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그림 하나 더 갖고 왔는데 그 좋은 세상이에요. 그 DJI에서 또 제가 이제 드론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드론 쪽 웬만하면 다 이제 까본 걸 찾아봐요. 드론 DJI에서 이제 DJI가 이제 현재 DJI가 있게 해준 모델이 이제 팬텀 시리즈입니다. 팬텀. 저렇게 이렇게 이제 하얀 거 이제 하얀 거 팔 이렇게 생긴 드론 막 TV에서 많이 봤죠. 저게 DJI의 팬텀 시리즈인데 저게 DJI를 빵 이제 성공시킨 최초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팬텀 1 2 3 4 이렇게 있는데 팬텀 1 2에서는 까본 걸 다 보니까 아까 전에 했던 6스텝을 썼더라고요. 딱 봐도 6스텝인데 팬텀 3 깐 걸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화면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모니터랑 같이 보세요. 보시면은 자 이제 보입니다. 자 이제 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네. 여기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고 여기 여섯 개
얘가 딱 그거죠. 모스펫이에요. 모스펫이고 모스펫 두 짝마다 밑에 뭔가 이렇게 네모난 게 하나씩 박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게 뭔가요? 그럼 이제 션트 저항입니다. 그래서 팬텀 3는 명백하게 FOC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네도 뭔가 사실 6스텝으로 되는데 뭔가 좀더 제어를 잘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팬텀 3에서는 FOC를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팬텀 4나 매빅에서는 또안쓴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도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어를 해보면은 6스텝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고속으로 가면은 FOC랑 거의 똑같아집니다. 고속으로 가면은 FOC랑 제가 해보면은 성능이 똑같아져요, 거의. 그러니까 저도 약간 궁금해요. 그러면은 고속에서는 FOC를 사실 쓰는 게 비싼데 그냥 6스텝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얘네들도 약간 이 시리즈 깐걸 보면은 좀 왔다 갔다 해요. FOC를 넣었다가 6스텝 넣었다가 해서 저도 지금은 뭘 쓰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얘네들도 뭔가 그런 변화 시도를 한번 했었다라는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OC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은 장점은 당연히 정밀합니다. 정밀해서 정밀한 토크 제어, 속도 제어, 위치 제어를 하려면 FOC를 써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개를 연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크기에 힘을 줄 수가 있으니까. 장점은 이겁니다. 그냥 다 좋아져요. 단점은 또 명확해요. 비쌉니다. 근데 요새는 많이 싸지긴 했는데 아까 봤듯이 회로 구성이 되게 많아져요. 많아지고 컴퓨팅 파워도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봤듯이 그렇게 공간상에 형성하려면 당연히 사인 코사인, 당연히 삼각함 써야겠죠. 당연히 쓸 수밖에 없겠죠. 안쓸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아두이노는 실수 연산을 못해요. 걔는 원래 사인 코사인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걔는 원래 0.1 더하기 0.1을 할수 없는 거예요. 걔는 정수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막못 모르고 거기서 막 쓰죠. 막 실수 계산하고 막 푸리에 변환 쓰고 하는데 사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사실 아두이노는 실수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어 자체가 그할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것처럼 잘그 컴파일을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FOC를 하려면 일단은 코어 자체 그 MCU나 DSP의 코어 자체가 좀 올라가야 돼요. 예. 근데 요새 제가 보면은 칩들이 너무 싸져가지고 이제 그 이것도 비싸다고 제가 말을 좀 못하겠는 게 싸요. 이제 그것도 싸요. 예. 그것도 싸가지고 야 이거 그래서 이제는 모터 제어하기 좋은 날이다. 요새는 칩도 싸지고. 다 싸져요. 그냥 성능은 올라간 다 싸져가지고 비싸다란 말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튜닝이 필요합니다. 튜닝. 이게 사실은 저 부분이 사실은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예요. 저희가 해결 못 하고 있는 문제예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딱 봐도 뭔가 많죠. 제어기가. 제어 루프가 되게 많아요. 많고 이것마다 당연히 뭐 개인 튜닝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물론 이론적으로 주어지는 개인 값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딱이 값을 하면은 그 최적 제어가 된다라는 값이 있는데 당연히 이론과 실제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FOC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 성능을 극대화하려면은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노하우적인 거몇개 빼고 마지막에 남는 거 결국 개인 튜닝으로 가요. 튜닝. 그 모터마다 그 매직 넘버를 찾는 걸로 갑니다. 가는데 저희가 지금 저거를 되게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만 아직 모터 제어를 쓰고 있죠. 막 모터 잘 돌잖아요. 잘 돌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아직 판매를 못하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아직 튜닝 방법을 못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가지고 값을 그냥 하루 종일 찾으면 사실 돼요. 되는데 그걸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업용 모터 제어기를 몇개 받아가지고 튜닝하는 걸다 봤는데 지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 튜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회사의 자산인 거예요. 그 튜닝하는 레시피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조금 튜닝을 몸으로 많이 해보고 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 달라요. 막 어디는 막 모터를 막 이렇게 막 진동시키면서 막뭐 하고 어디는 막
돌렸다가 멈추고 막 돌리다가 멈추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튜닝만 잘 되면은 정말 성능이 극한으로 올라가지만 튜닝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도 아 내년에는 이거를 조금 계속 제 생각 그거예요. 일단 내가 몸으로 튜닝 많이 해 보면은 뭔가 법칙이 나오고 잘 되는 방법론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일단 튜닝을 손수 다 해보고 조금 괜찮은 방법이 나오면은 그걸 프로그래밍화해서 이제 그때 되면은 팔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한테. 지금 못 팔아요. 지금은 튜닝이 안 돼서 못 가. 이 기능을 구현 못해서 못 파는 게 아니라 튜닝을 자동화하는 방식이 저희가 아직은 조금 못 찾았어요. 그래서 튜닝이 필요하다가 제가 느끼는 가장 지금 문제점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FOC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제어가 된다. 네? 네? 그러니까 튜닝은 보통 그 만약에 모터가 시간에 따라서 물성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최초에 튜닝을 잘 해두면은 웬만하면 계속 잘 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경험적인 거고 만약에 그 모터에 붙는 기계적인 구조가 또 붙으면은 물성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인 그게 달라져요. 막 뭐 관성 모멘트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는데 그거에 따라서도 사실 달라지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모터를 잘 만드는 회사면은 보통 교체를 해도 똑같은 모터면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냥 모터 저기 비싼 거 사서 똑같은 모터를 튜닝해 보면은 값이 약간씩 다 좀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튜닝을 하면은 똑같은 모터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같은 모터도 튜닝을 계속 시켜 보면 값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모터가 잘 만드는 데는 비교적 같은 값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는 모터마다 이 성능의 편차가 있으면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모터마다 튜닝하는 과정을 초기에 다 해줘요. 일반적으로 좋은 모터 산업 모터 저기들은 모터 끼고 튜닝을 먼저 다 합니다. 하고서 들어가요. 네. 하고서 제어가 들어. 그러다가 뭔가 모터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재튜닝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토픽이에요. 마지막 토픽은 제어랑은 관련이 없는데 요새 로봇 하는 쪽에서는 하도 이 얘기 많이 나오길래 그냥 갖고 와봤어요. 그냥 재미로 그 MIT 치타 로봇 예, 이게 요새 뭐 로봇 기계 쪽에서는 뭐 좀 핫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런 로봇 보신 적 있나요? 예, 요새 보니까 MIT에서는 이거 그냥 그 마당에다가 한 20대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막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막. 그래서 이제 되게 잘 움직여요. 저거 보면은 엄청 잘 움직입니다. 진짜 저는 딱 저걸 보고서 어디 초점이냐 당연히 모터에 초점을 맞췄어요. 모터가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저 MIT 치타 로봇은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모터를 써요. 저 모터가 되게 특이하고 비싼 모터냐 아니에요. 저거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저거 이거 드론 모터예요. 드론 모터. 그러니까 어떤 드론이냐면 좀 대형 드론 막 그 엄청 큰 거 막 무슨 뭐 카메라 달고 나는 드론 아니면은 그 뭐 농업용 드론 있잖아요. 그런 드론용으로 나온 모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 RC용 드론 모터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더라고. 아이디어 되게 잘 만든 거죠. 저도 이게 될 줄 몰랐어요. 아무튼 근데 모터가 굉장히 우리가 앞에서 봤던 BLDC 모터랑 다르게 지름이 크죠. 막 제 손바닥만 하거든요, 이게. 모터를 갖고 오진 못했지만 그리고 되게 지름이 크고 얇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BLDC인데 제가 몇 개 갖고 와봤어요. 같은 BLDC인데 생김새가 다르죠. 뭔가 좀 보자고 하면은 왼쪽은 지름이 조금 작고 그러니까 지름이 작고 길다고 하면은 오른쪽은 넓고 짧죠. 약간 그런 거. 같은 BLDC인데 생김새가 달라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 모터에는 이제 BLDC 모터에서 좀 중요한 그 스펙 중에 하나가 모터의 폴 수라는 게 있습니다. 폴. 보통 P라고 표현하는데 이 폴 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회전자계에 붙어 있는 연구자석 있죠. 이게 다 자석이에요, 자석.
이 자석 개수가 모터의 폴수예요. 폴수. 만약에 14폴 모터다라고 하면은 자석 세보면 14개일 거예요. 뭐 40폴. 아까 그 치타 로봇은 40폴이에요. 자석 다 세보면 40개입니다. 40폴이지 뭐. 아무튼. 그럼 이 폴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 만약에 스테이터에 같은 전류량을 줘서 같은 자기장을 발생시켰어요. 그럼 당연히 자석이 많으면은 그 힘을 자석들이 더 많이 받으니까 같은 전력이 들어갔을 때 폴수가 많으면은 전기적인 토크가 세집니다. 같은 전력이 들어가면 토크가 세져요.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서 2폴 모터다.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이게 2폴 모터예요. 자석이 두 개거든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2폴 모터는 예를 들어서 만약 6스텝으로 딱 이렇게 딱딱딱 여섯 가지 딱 한 바퀴 돌리면은 정확히 한 바퀴 돌아요. 예를 들어서 4폴 모터다라고 하면은 6스텝을 여섯 번 한 번 딱 돌리면은 반 바퀴 돕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요. 네, 모터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폴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회전 속도가 떨어져요. 반비례합니다. 근데 이거 많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떨어지는데 토크는 늘어나는 거 뭐죠? 기계적인 요소 중에 뭐가 있죠? 기어가 있죠. 기어박스. 우리 보통 모터 달면은 앞에 기어박스 달잖아요. 기어박스가 100대1이라고 하면은 속도는 100분의 1로 떨어지는데 토크는 100배가 되죠. 그러니까 모터에서 폴수는 약간 전기적인 기어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 기어박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폴수가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폴수가 적으면은 당연히 자석 개수가 적으니까 이제 뭐냐 반지름이 줄어들 수가 있죠. 이제 반지름이 줄어드는데 이제 모터는 사실 좀 모터가 이상적인 모터에 가까워지려면은 이 지름 대비 이 길이가 길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모터를 이론적으로 근사를 했을 때 마치 그 뭐 무한 평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이 폴수가 작아지면 지름이 작아질 수 있는 대신에 길이가 길어져야 돼. 근데 폴수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자석을 많이 배치해야 되니까 지름은 커지는데 이 폭은 짧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폴수가 많아질수록 이게 이렇게 됩니다. 길이 방향 증가해서 지름 방향 증가로 가요. 그리고 폴수가 적으면은 같은 전력을 줬을 때 토크가 낮기 때문에 이제 기어 박스를 달았을 때 기어비가 높아야 돼요. 낮은 폴일 때는. 높을 폰일 때는 당연히 낮아도 되겠죠. 근데 보통 기어 박스도 길이 방향으로 길기 때문에 이제 모터에 기어 박스를 달았을 때 폴수가 낮은 애들은 결론적으로 길어져요. 막 길다란 모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막 이만한 모터가 나옵니다. 많이 보셨죠? 모터 이만한데 기어 박스 이만하고. 근데 폴수가 많은 쪽으로 가면은 길이는 짧아지고 지름이 늘어나요. 네. 그러겠죠? 근데 이제 치타 로봇은 이거를 응용을 되게 잘한 거죠. 어떻게 응용했냐면은 이제 폴수가 많아지면은 지름이 커지니까 가운데 공간이 많아요.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는데 이제 기어비도 낮아야 되니까 기어를 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 자체를 이 안에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이 안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폴수가 많아지니까 지름이 늘어나고 가운데 공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낮은 로우 레이쇼 기어 박스가 달려도 되니까 여기에다가 기어를 얇게 쑤셔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런 모터를 만든 거죠. 근데 이거나 아까 그 모터나 제어 방식 다 똑같아요. 예. 기계적으로 특이하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보면서 되게 너무 아이디어가 좋다. 아이디어도 좋아서 한번 좀 제어랑은 관련이 없지만 흥미가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건데 초반에 말했지만 이게 영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흥미있는 거 위주로 다뤘는데 뭐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너무 급작스럽게 하게 된 강의여가지고 아무튼 제 강의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뭐 뭐든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네. 아 이제 뒤에서부터 할게요. 호깅이요? 아,
코깅이라는 게 있어요. 코깅이 뭐냐면은 그 아 제가 모터를 이렇게 이제 좀 좋은 모터를 좀 비싼 모터예요. 비싼 모터를 이렇게 손으로 돌려보면은 되게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좀 싼 모터를 돌려보면은 이렇게 돌리는데 뭔가 드르드득해요. 그러니까 그게 기계적으로 어디 걸려서가 아니라 전기적으로 그 이제 모터의 형상, 모터를 만드는 그 미묘한 형상이랑 권선이라고 하죠. 이 선을 감는 방식에 따라서 위치에 따른 토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코깅이에요. 그래서 그 코깅은 이제 모터의 형상에서 도출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코깅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첫 번째, 좋은 모터를 사시면 됩니다. 코깅 프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코깅 프리한 모터를 비싼 돈 주고 사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건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그걸 시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코깅은 모터의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온 전기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 현상으로 도출된 거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코깅은 위치에 대한 함수란 거예요. 그 로터의 위치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제어를 하는 걸 봤냐면은 그 현상을 이용해서 모터 위치마다 코깅을 다 측정한 다음에 코깅 측정한 다음에 제어할 때 그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위치에 따라서 이미 내가 테이블을 쭉 만들어 놓고 위치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해서 제어하는 건 봤습니다. 전 해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약간 질문. 네. 호버링이요? 호버링이라고 하면은 이 드론. 그거는 이제 완전 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토크 제어랑 호버링 제어. 그러니까 드론에서 호버링은 어떻게 설명해야지? 드론은 일반적으로 속도 제어입니다. 속도 제어. 왜냐하면은 드론은 타겟이 드론, 그러니까 모터의 제어는 세 개예요. 토크 제어, 속도 제어, 위치 제어. 근데 모터는 속도 제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프로펠러가 돌 때 프로펠러가 내는 추력이 속도의 함수잖아요. 네. 그래서 호버링은 모터의 속도 제어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크 제어가 아니라 토크 제어는 로봇팔이나 이제 이런 것들. 그런 데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네. 네, 질문이 없으면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강의였지만 뭔가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